오랜만에 처음 보는 몸무게를 봤습니다. 2주 동안 5kg를 감량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두 끼 정도는 다 외부에서 식사를 맛있게 했거든요. 저는 웨이트는 거의 하지 않고 만으로 좀 제가 여태까지 살이 안 빠졌던 이유가 담보 여배우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살 빨리 빼는 법 알려드릴까요? 다이어트 보조제는 거짓말이다,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제가 4년 만에 처음 보는 몸무게를 봤습니다. 진짜 저희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 몸무게는 가장 최저인 몸무게인데요. 2주 동안 5kg를 감량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비포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유럽 여행에서 제 몸 상태를 보면서 아, 너무 심각하다,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놨던 거예요. 그때는 이런 다이어트 컨텐츠를 찍을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원피스를 막 사러 가서 옷을 막 입어보는데 핏들이 다 너무 구려서 하나도 안 예쁜 거예요. 특히 이 배, 배가 너무 나와서 원피스 입으면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바로 어제거든요, 여러분. 약간 희미하게나 복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박이죠?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베트남도 갔다 오고 제주도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웨이트 운동 안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이 안 빠졌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 먹는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자연히 공복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물을 한 잔을 먹어주시면 위장 청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물을 먹을 때 유산균이랑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요거 같이 먹어주고 있어요. 제가 먹어봤던 다이어트 보조제 중에 흡수림이 아예 없던 보조제였어요. 그리고 식사 30분 전에 물 500ml를 먹는 게 열 생성이 잘 돼서 체중 감소를 도와준다고 해요. 요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물 한 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운동하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골프대회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여배우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아, 나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살 빨리 빼는 법 알려드릴까요? 네,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공복 유산소를 해라, 활동할 때랑 거의 7kg가 차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말은 솔직히 쉽잖아요. 제가 원래는 꾸준하게 PT를 받아왔어요. 이 헬스 웨이트를 했는데 제가 베트남도 갔다 오고 제주도도 갔다 오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헬스장을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공복 유산소, 그건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했던 방법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5분 워밍업 걷기입니다. 속도는 5에서 5.5로 유지를 해주세요. 1분 30초 빠르게 걷기입니다. 속도 6.5로 유지를 해주세요. 다음은 마의 구간 2분간 빨리뛰기인데요. 속도는 9, 1분 30초 천천히 걷기예요. 속도를 3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10분 동안 한 세트거든요. 요거를 3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산소 20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30분 이상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땀이 대박이에요. 속도를 맞춰가지고 밖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헬스장 못 가더라도 집 밖에서도 이렇게 해주세요. 세 번째, 체지방 감소를 부스팅 해줄 보조제 타이밍입니다. 사실 이건 진짜 저의 찐 이야기인데요. 다이어트 보조제는 거짓말이다,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 한 번도 보조제를 광고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약으로 유명한 것도 찾아가서 먹어봤고, 유명한 다이어트 보조제, 또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까지 다 먹어봤는데요. 먹자마자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토를 바로 한 적도 있고요.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려서 잠이 안 와요. 이거 제가 진짜 샀던 거예요. 내 돈 내 산을 샀는데 토할 것 같고 심장이 너무 떨어서 못 먹었던 거, 이거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먹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랑 다 싸울 정도로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조제에 대한 불신이 정말 컸었는데요. 좀 찾아보니까 시중에 많이 나온 보조제 중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카테킨과 가르시니아라고 합니다. 특히 가르시니아는 지속적으로 먹으면 간에 좀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보조제는 이 두 가지 성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제를 잘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제품을 먹고 나서 정말로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불신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가르시니아, 카테킨 성분이 아니라 수국 입에서 추출한 리세린지라는 다이어트 신소재 성분이에요. 이 약을 한 3통 정도 먹었는데요. 이 캡슐이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서 장에서 분해되는 그런 특허받은 캡슐이라서 공복에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먹을 때 케아를 먹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정말 딱 콩알 사이즈만 해요. 목 넘김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놀 때 다이어트 보조제를 이거 가져갔었어요. 그때 못 먹어서. 근데 친구들이 다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친구들한테 양보했어요. 나는 못 먹었어.
근데 이거 알맹이가 작아서 좋다. 왜냐면 최근에 광고를 보고 이런 걸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루에 3개씩 먹는 건데 얘는 알맹이가 존나 커요. 근데 얘는 알맹이 진짜 작으니까 3개 다 넘어간다. 최근에 가족끼리 제주도 가족 여행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두 끼 정도는 다 외부에서 식사를 맛있게 했거든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몸무게를 쟀는데 찐으로 살이 안 쪄있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엄마랑 같이 마이너스 핏을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약 하나도 없어? 그리고 몸무게도 몸무게지만 체지방이 빠지니까 배가 빠진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또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식탐, 특히 디저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핏을 먹었을 때 이상하게 뭔가 식욕이 조금 조절이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렙틴이래요. 요 렙틴을 좀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또 고민되는 게 이 탄력이란 말이에요. 연예인들 되게 유명한 짤 많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얼굴을 잃은. 근데 저 2주 동안 5kg 감량했는데 피부는 더 좋아졌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보습이나 이런 거에 임상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 개만 먹어도 몸무게 감량에다가 피부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보조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먹으면서 효과를 너무 봐서 마켓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마켓 하고 싶다고 졸랐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할인해주시면 안 되냐고 여쭤봤는데 할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또 몇 줄을 쫄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거는 다이어트 한번 해보고 싶고 보조제가 안 맞으셨던 분들 꼭 먹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는요 바로 식사. 식사하는 타이밍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6시 전까지 식사를 하는 거 그거 몇 명이나 지킬 수 있습니까? 특히 직장 다닐 때는 6시가 퇴근 시간인데 집에 오면 7시가 넘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맞춰요? 그래서 최대한 오후 7시까지는 좀 식사를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전 공복 시간을 최소 5시간을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식단은 장기전이에요. 맨날 샐러드, 닭가슴살만 먹으면 그거 유지 못해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바로 절식입니다. 밥을 100g만 드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될지 모른다면 이 손바닥을 펴서 내 손바닥 양만큼 한 끼 식사할 때 먹는다 생각하시고 반찬 밥까지 포함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바디 프로필 찍을 때는 친구들을 아예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연관관계가 멀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저녁 식사나 점심 식사를 했다 아니면 조금 많이 먹었다 하면 한 끼 정도는 쉐이크로 대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산소 30분 하던 거를 내가 전날에 너무 폭식을 했다면 그냥 한 세트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확실히 스트레스가 덜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 전 살 빠지는 몸으로 바꿔줄 타이밍, 순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이 빠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바로 간단한 이 림프 마사지예요. 사실 이번에는 저는 웨이트는 거의 하지 않고 유산소랑 림프 마사지만으로 좀 몸매 라인을 관리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서해부 마사지 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다리를 개구리 자세로 Y존을 열어줍니다. 약간 민망하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증이 없는 만큼만 벌려주시고요. 만약에 통증이 좀 심하다 하면 한쪽만 열어서 마사지하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팔다리 쪽 만져보면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손가락을 올려보면 맥박이 뛰는 게 느껴져요. 이 부분을 손으로 원을 그리듯 1분 정도 문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주의할 거는 절대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오금인데요. 무릎 뒤쪽 양쪽 인대 사이에 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손바닥으로 살살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다음은 아킬레스건을 마사지 해줄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지랑 검지로 아킬레스건 사이 L자 모양, 니은자 모양을 살살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게요. 저는 로션 발라서 하니까 더 부드럽고 시원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거 종아리 아래 진짜 좋고요. 부종에 효과가 좋은 가자미근을 풀어줄 건데요. 이거는 사실 맨손으로 해도 되지만 바디로션이나 오일로 하면 더 부드럽고 자극없이 마사지 할 수 있어요. 주먹을 쥐어서 종아리 옆쪽 움푹 들어간 곳을 위에서 아래로 밀듯이 풀어줍니다. 종아리는 살짝 압을 주고 했어요. 제가 방금 알려드린 거 굉장히 쉬운 거라서요. 그냥 TV 보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자기 전에 꼭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따라할 수 있고 좀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식단 찾는 거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산소 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지키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 약속! 저의 비포와 애프터 한 번 더 보면서 여러분 같이 자극 뿜뿜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해봐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 안녕.